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김민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저희 톡스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다면 아주 알찬 내용들로 꼭꼭 쏙쏙 꾸려봤으니까요. 끝까지 2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금요일은 1부에서는요. 우선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금요일에만 1부, 2부 순서가 바뀐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문의하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나는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혹은 무료로 궁금한 내용을 좀 접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단체방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요. 방송하는 내내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들은 세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이 8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똑방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양시장 모두 5거래일 연속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기분이 참 좋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주말 잘 맞이하시라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나 선물을 마련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도 챙겨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별톡방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별톡방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볼까요? 역시나 다람쥐 씨가 오늘 가장 먼저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봉추 선생 스타님이랑 윤명호 스타님 나오시는 날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이 두 분의 스타분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겠습니다. 우리 엽게 떡볶이님께서 불금엔 역시 톡스타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엽떡 진짜 좋아하는데 불금에는 집에서 엽게 떡볶이 매콤한 거 드시면서 저희 톡스타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 볼까요? 바람주씨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하셨고요. 문어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재님, 날씨의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역시 공부 진디하고 시청하고 있어요. 언제나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문어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 저를 걱정해주러 오시는데요. 감사해요, 문어님. 저 오늘은 우산 챙겼고요. 우리 문어님은요? 지금 밖에 비 많이 오는데 집에서 저희 톡스타 시청하고 계시는 거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언제든지 별톡방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톡방 접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이 점 기억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부의 상담을 도와드렸다면 금요일인 오늘은 1부에서 우선 스타분들과 함께 종목 분석 도와드릴 겁니다. 우선 이렇게 5거래일 연이 내리는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증권가 리포터들이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에 강점을 갖고 있는 봉추 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사지 마라의 김보수사입니다. 네, 지금 오늘 하루 참 좋은 소식이라고는, 류현진 선수가 LA 다이어스 포스트시즌 1승 거둔 거 말고는, 딱히 좋은 소식이 없는 하루입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차상 최대 실적이 발표를 했죠. 근데 삼성전자 차상 최대 실적 항상 발표한 날은 급락이 있다라는 그런 저주를 오늘도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비도 오고 태풍도 올라오고, 예, 걱정 많은 하루에, 정치 쪽으로는 보자면 뭐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 예, 그 재판이 나왔는데 상당히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참 즐거운 날 없는 하루인데, 오늘 같은 날을 우리가 미리 예견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사지 마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이 방송 처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파티는 끝났다. 예, 오늘 확실히 파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상당히 요즘 지수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혹시나 아직도 지금까지도, 예, 물려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물려 계신 종목들 중에 몇 가지 제가 만약에 얘기 드린다면 그 종목 좀 확실히 좀 피해 주시는 게, 확실히 손절이란 걸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봉주 선생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왼쪽에는 윤병호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평택촌놈 대표님의 그 봉주 선생 스타님께서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시장 뭐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예. 사실 이번 주 내내 그냥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시장 뭐 하시면서 뭐 어떤 뭐 대응으로 뭐 전략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인사말하고 같이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대응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뭐 종목도 이렇게 많이 추천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지수가 밀릴 때는 역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낫겠죠. 뭐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 주력으로 밀었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이 나서 그나마 좀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주력으로 밀었던 인버스. 네, 주력으로 밀셔가지고 상당히 좀 남들하고 좀 약간 좀 수익률 차별화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인버스도 있고, 주식 선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아마, 우리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락 수익률이 제일 좋은 날이 아닌가.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 우리 한 분을 또 왼쪽에 모셨는데, 예, 네, 그동안 종목들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예. 네, 우리 윤병호 스타님도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그 FOMC의 그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예, 우리나라의 금리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금리 갭이 좀 벌어졌다. 예, 갭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금리 인상 하는 걸 보고서 바로, 그건 뭐 다 얘기를 했었던 거였었죠.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N 캐리 트레이드라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는 별로 못 들어봤죠, 그죠? 거의 안, 네, 들어보셨겠죠. 예, 그 달러들이,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죠. 그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다,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수급으로 보면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예, 제 컴퓨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화면에 보여질 수 있을까요? 아, 또 수급도. 여기 보시면은 그 외국인 거래소 왕창 매도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코스닥 역시 또 많은 매도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 2,454계약이나 매도를 또 했습니다. 어제는 12,000계약이 넘었죠. 아, 12,000계약. 예, 15,000계약 가까이 나왔다가 그게 조금 줄어드는 거였는데, 오늘은 2,400,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콜옵션 매도는 뭐 당연히 매도죠. 예, 그리고 풋옵션 매수라는 거는 현물로까지 매도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식 선물도 2만 계약을 넘게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시장 버리고 있다. 셀프리아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그 원래 선물과 현물과의 그 상관관계가요, 현물을 사기 위한
베이시스를 악화시키는 선물 매도가 나올 수가 있지만 서로 반대가 되거든요. 예, 현물을 사면 예, 선물을 팔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반대 상황인데. 차이거래도 뭐, 하니까 아니야. 이건 전부 다 그냥. 네. 다 그냥 매도예요. 그래서 올 매도. 예, 우리 저 지금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별 장세가 확실하겠죠. 예, 네. 다음 주에도 예,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예. 뭐 특별히 뭐 좋은 흐름은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뭐 단초를 제공한 거 여러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무역전쟁이 좀 악화되는 면 사실 이 부분이 약간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미국 군함하고 중국 군함하고 한번 붙을 뻔했다. 붙은 건 아닌데. 40m 차이로 비게 예. 갔다 그러죠? 예. 근데 사실 그 주식 경험에 이런 게 있어요. 전쟁에는 맞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그냥 이유 예. 구실 정도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봉주 선생님은 이런 해외 변수 이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많이 대응하시는 편인가요? 혹시 이 부분이 좀 더 수급 쪽을 악화될 걸 좀 노리시고 이번에 인버스를 딱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하신 건지 그 비법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물려가지고 저 이번에. 아 예, 뭐 비법이랄 건 네. 없고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과도한 상승. 예, 어차피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기회였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때 환희 너무 파티를 즐기고 있다가 아 오늘 부랴부랴 사실 오늘 제가 오늘 개인적인 집안 사정상 오늘 휴가를 내고 회사 일을 못하고 이렇게 집에 있다가 시초가까지는 괜찮았어요. 상당히 네. 기분 좋았거든요. 별 그래서 유현진 야구 경기나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9시 좀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처럼 바쁜 하루 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네, 사실 그래도 오늘 오전에 많이 잘라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혹시 자르는 연습이 안 되시는 분들,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윤병호 사장님이나 네네. 도저히 내가 못 자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봉수 선생님 톡방에 들어가셔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럼 굳이 내가 손절을 도저히 못하겠으면 다른 방법을 또 제시를 해줘요. 손절을 안 하는 대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방법들을 꼭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식 사지 마라.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에는요, 증권사 리포터 중에 틀린 거, 이미 틀린 거, 앞으로 틀릴 거, 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미 틀린 거, 이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라는 코너로 이미 틀린 리포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병호 대표님이 리포트를 네네.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의 리포트는, 예, 그, 대한유화에. 아, 예, 대한유화. 예, 뭐, 키움증권을 이제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예. 이 대본을 쓰고 나서 예.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예. 그, 키움증권은 또 별거 아니에요. 아. 예, 하나금융투자가, 예, 쓴 보고서를 제가 한번 낱낱이 예, 말씀드려보도록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금융투자가, 예. 셀 리포트가 거의 없어요. 예. 웬만하면 다 좋아요. 거기 나온 리포트들이 다 좋다고 밖에 없어요. 예, 셀 리포트가 없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예. 한 번 고하면 끝까지 고예요. 아, 끝이 예, 있네요. 예, 예. 다른 증권사들 전부 다 꺾었는데도, 예. 하나금융 투자만은 예, 지속, 예, 뭐 주간 추천주, 예, 뭐 해서 예, 계속 그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증권사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2월 13일 날 예, 나왔어요. 예, 그 키움증권의 이동욱 연구원이신데요. 예, 13일 대한유화가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면서 예, 목표 주가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렸다. 45만 원. 예, 근데 타 증권사들은요. 50만 원까지 올린 증권사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 아마 그 부근증에서 제가 대한유화를 한번 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손절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리포트 내용 중에.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7.7% 증가한 4,76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한 달에 400억 원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매달 400억. 매달
사실 좀 긍정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증설을 네. 먼저 해가지고. 예. 뭐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결과는 예, 이거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이었었으니까 이 보고서 나온 게 예, 결과는 1분기에 1,038억. 1,038억. 예. 그리고 2분기에는 1,083억. 뭐 한 분기도 한 달에 400억 이상 나온 적이 없죠. 없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예상한 그 실적이 그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놨으면은 그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꺾어줘야죠 이제. 네, 꺾어줘야죠. 아, 틀렸다. 예. 미안하다. 예. 죄송하다. 예 전혀. 죄송하다 말은 말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예. 뭐 실패를 인정하고. 예. 예. 그 뭐. 다음에 더 잘하겠다. 예. 다시 매도 관점으로 예. 간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맨 꼭대기에서 34만 7천 원대. 예, 가까이에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금융 투자를 보면은 종전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아, 예. 그 시점이 어땠나요? 예, 이게 2월 13일 날. 예, 2월 13일 날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못 모을 때네요. 이 리포트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예. 갖고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그 순서를 좀 예,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요. 자 여기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주가 하락은 단순한 오해다 라고 또 단순한 오해 야, 그러니까 그 후속...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야, 오해하는 6월, 거다 이거 예, 6월 초에 예. 6월 초에 제가 볼 때는 예. 주로 그 시장에서 이거 오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6월 초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 위치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다시 또, 예, 그, 목표 주가를 47만원, 예, 유지한 바 있고, 원. 예. 또한, 그, 주간 추천주로. 주간 추천주. 또, 주간에. 주간 추천주로 대한유화를 선정해서 다시 7월 말에도, 네. 예. 하나금융투자, 예, 주간 추천 종목으로 또 선정을 또 했어요. 네. 예. 여기 대한, 다 나오네요. 예. 예 대한유화, 예, 매수 보고서를 냈거나 네. 유지하던 그런 증권사들은 거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예, 그랬는데 또다시 예, 하나금융 투자는 또 지속 매수 추천하고 있는데 예,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이거 책임 없다고 이렇게 막 예,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너 세금 안 낸다고. 이게 약간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예, 분명히 이거,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페널티도 뭐 큰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보고서는 진짜 문제가 있는 보고서다. 그리고 증권사 자체도 증권사에서 예, 그 이름으로 주간 추천 종목으로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네, 아, 두 번이나. 네, 예, 그래서 이 하나금융투자의 이 보고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팀에 예,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제품을 생산을 해도 QC라고 해서 네. 품질 관리를 거치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없는가 봐요. 예. 그냥 그대로 발표하는 모양인데 하나금융투자 뭔가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하나금융투자 하면은 저기 그 리포트 요즘에 최근 리서치를 상당히 많이 강화해서 상도 많이 받는 곳이에요. 도대체 그 상의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도대체 상을 누가 주는 걸까 저거? 이제 보면은 뭐 언론사에서 주더라고요. 예, 언론사에서 주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상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요. 예전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는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예전에가 좀, 그나마 좀 잘해하지 않았었나. 지금은 아무나 막 상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일단 뭐, 이 리포트 말고 다 리포트가 좋았겠죠, 하나금융 투자가 또. 예, 뭐, 꼭 나쁜 리포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대한유화였다는 부분. 제가 왜냐면 대한유화를 제가 예전에 화학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대한유화로 5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제가 화학왕이라는 타이틀을 집어졌었거든요. 근데, 예, 화학왕, 저도 자만하다가. 대한유화로 망가졌어요. 네, 대한유화로 이번에 제가 올해만 대한유화로 손절을 두 번을 했는데, 아, 참. 가슴 아프고 뼈 아픈데요. 일단 뭐 저는 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우리 회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한유화 예전에 한번 가지고 나왔던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음날 바로 손절했죠. 예, 그게 두 번째 손절. 한 2% 손실. 그 전에는 한 7% 손실. 빠르게 저는 금방 바뀌어요. 저는 예, 좀만 있으면 바뀌니까 예, 이렇게 꼭 고집부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우리 봉주 선생님께서는 아 대한유화
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봤을 때 요즘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유가 오르 이렇게 올지 누가 알았겠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주로 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어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아니, 도대체 화학주 이렇게 밀린 게, 어, 임포트 다 좋다 그래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예요. 유가가 이렇게 올지 누가 알았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유가 때문인가? 아니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좋을까요? 주 수급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 봉수 선생님께서 한번, 전망이나, 뭐, 내용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오는 그 정도 가격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온 것 자체가 예. 좀. 작년까지 뭐, 화학이, 석유화학 쪽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나왔었죠. 그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뭐, 그때까지는 리포트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그런 거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병호 대표님께서 지금 그 리포트를 최초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가 2월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가가 최고점에서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좀 개인들이 사주기를 바라는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나. 약간 좀 예, 그렇죠. 니들이 사야 우리가 팔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의 리포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주가가 뭐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조금 상승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또는 그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더 계속해서 뭐 지수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갔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2013년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거의 뭐 한 10배가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사라고 그런다는 건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걸러서 본인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7월에도 이게 그, 오해다. 뭐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석유화학 쪽의 흐름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성서히 상승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좀 유지가 되는데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석유화학 쪽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리포트 전망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유가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지수나 이런 것들 또 수급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수급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요 메이저들이 좀 많이 가졌죠. 예,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는 건 이 리포트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만약 나중에 갑자기 급등하면 여봐라 봐라 이럴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네. 이런 약간 그렇죠. 심리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제가 대한유아와 정말 쌍둥이 같은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쌍둥이입니다. 딱 쌍둥이에요. 그냥 예, 예, 예.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 예, 어떤 거냐면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대한유아잖아요. 지금 이 차트가 대한유아인데 대한유아고요. 제가 롯데케미칼 쳐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롯데케미칼입니다. 아 롯데케미칼 참 뭐 말 많고 탈 많은데 뭐 사실 요즘엔 워낙 안 좋습니다 이쪽. 근데 일단 좀 볼게요. 제가 롯데케미칼을 저는 교보증권 오늘 제가 잘 가지고 나오지 않는 교보증권에 과연 리서치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안 가지고 나왔는데 예 제가 리포트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정유석유학 한번 석유학 업종 분석 리포트를 냈어요. 업종 분석 리포트를 냈는데 이게 언제냐? 2018년 4월 16일. 예, 4월 16일이고 수일 내 유가 하락 전환. 수일 내 유가 하락 전환이에요. 예, 이분은 며칠만 사나 봐요. 단 며칠만 사시나 봅니다. 예, 도대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분 단타 분들 위해서 예,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무슨 리포트가 이렇게 단타 위주로 이렇게 리포트 가져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대장주,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추천. 딱 박아놨어요. 자, 요 얘기는 또 뒷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시리아 공습에 러시아 대응 못해. 예, 이게 4월 16일 날이거든요. 예, 미국, 러시아 확전은 없을걸. 당연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둘 다 핵무기인데 붙겠어요, 서로?
예, 서로 붙지 못하죠, 당연히.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한참 유가로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확전이 없어, 유가 급등도 없어. 예, 그 대장주인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추천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이 이때예요. 예. 4월 6일이에요. 예. 분명히 유가는 살짝 다시 밀렸거든요. 예, 주가는 계속 같이 떨어집니다. 예, 계속 쭉 떨어지고 있죠. 이게 근본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디테일하지 못한 리포트였다라는 걸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주로 국지적인 이런 지정학적 이슈만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장주로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추천했는데, 이건 무슨 전략이냐? 양다리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양다리 전략. 유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P 스프레드 쪽 악화, 급등하면 P 스프레드 악화되거든요. 뭐 안 좋아요. 그 둘 중에 하나 맞아라 이거예요. 종목 추천, 종목 딱 두 개 던져놓고 이 중에 하나 맞겠지 무조건. 유가 위로 떨어지든 아래로 떨어지든. 해찌네요. 네, 해찌네요. 정확하게 해찌예요. 저는 이 리포트를 보고, 뭐 이런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이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맞는 리포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를 SK이노베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 배당 많이 줘요. 배당 줍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를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원유만 가지고 재고평가 차익을 얻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유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유가가 급락을 할 때, 지금 월봉 보시면은 유가가 급락할 때 정말 주가 엄청 올렸습니다. 엄청 올려서 10만원도 깼네요, 보니까. 10만원도 깼었구나. 쭉 밀렸었어요. 쭉 밀렸다가 지금 유가가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온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유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 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가를 가지고 있는, 원유를 가지고 있는데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줘야 되니까, 이게 왜냐면 뭐 가솔린도 만들고 뭐 경유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원유로 평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좋아요. 요즘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거 상당히 얘기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방에서. 근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이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롯데케미칼은 유가 오르면 급등하면 답 없어요. 이거 우상향 천천히 하면 좋은데, 급등하면은 당장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 리포트가 왜 디테일하지 못하다고 하냐면, 이거 말고 지정학적 이슈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업종 대충 어느 정도라도 좀 써줘야 되는데, 여기 써지긴 써졌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마진 악화 요인이 사실 하지만 하여튼 무조건 지정학적 이슈밖에 안 써놨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결국 롯데케미칼의 근본적인 주가 하락의 이유는 사실 미국 쪽 에탄크래커들이 엄청나게 증설되면서 공급이 와장창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이슈, 그런 근본적인 이슈를 좀 얘기하지 않고 너무 지정학적 이슈로 몰고 가서 유가만 주구장창 잡고 얘기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뭐 제가 볼 때 유가가 좀, 뭐 바로 다 뚫고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유가, 롯데케미칼과 전 대한유와 유가가 밀리면 주가 좋을 거고요. 유가가 오르면 떨어질 겁니다. 어차피 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공급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계속 우아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전망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이 롯데케미칼, 예. 예전에 한번 뭐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한번? 예,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매도 의견 들었을 때 이렇게 확 밀어버릴 때 많이 떨어졌죠. 그럴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거 뭐 앞으로 전망 좀. 이따 투자에 대한 시간에 그 기분 제가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시간에 기분까지 가미해가지고. 예. 그럼 이제 우리 봉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학 종목에서 뭐 특별히 뭐 괜찮을 정유 섹터의 전망은 또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정유 섹터 전망도 약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유 섹터 하면은 SO1, SK 이노베이션,
GS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괜찮을지 아니면 정유 쪽 말고 화학 쪽 말고 뭐 다른 부분에 좀 좋은 섹터 지금 한참 장이 밀리고 있으니까 혹시 예. 괜찮게 보시는 섹터가 혹시 있는지 그 의견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정유주들이 상당히 강하죠. 네. 아무래도 그 유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데 사실은 그 단기 매매면 몰라도 중기적으로 보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유주 빼고 또 화학이나 이런 쪽에 다른 쪽에서 어떤 그 섹터를 보기에는 사실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밀릴 때는 같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수를 보고 차라리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밀릴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단 어떤 그 이슈가 있는 그런 그 개별주나 테마주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중기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기 매매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장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중기 매매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예. 그리고 혹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장이 끝나고 뉴스가 예. 나온 건데 신동빈 회장이 지금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에 좀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주가라는 게 주가가 밀리는 게 기업의 어떤 그 흐름이 고유한 흐름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사실 그 복합적으로 다 포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메이저들은 특히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따지죠.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구속 상태였다가 이제 풀려난 거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 자체가 이 또 화학 업체 이쪽 그 석유화학 쪽이 워낙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반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롯데그룹 주들이 사실 뭐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예, 전반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기는 하겠지만 이 롯데케미칼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갑자기 뭐 강하게 움직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이 롯데케미칼 그냥 롯데그룹만 한번 보죠. 롯데그룹만 봤을 때 이 신동부 회장이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전혀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전혀. 예. 예. 산업 상관없다. 사이클에 따라서 예. 흐를 예. 뿐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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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도의적인 예. 부분 예. 예. 그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기업들이 잘 될 일이 없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형제간에 풀려났다고 해서 뭐 특별한 예. 어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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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게 계륵이에요. 계륵인 게 뭐냐면 우리 롯데그룹이 우리나라 기업인 것 같다가도 아, 그렇죠. 예, 정체성이 조금. 대주주 보면은 내가 마치 롯데에서 뭘 사면 왠지 일본의 동간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예, 그래도 또 롯데가 또 사회공헌 한다고 또 열심히 또 유통 매장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또 유통 공룡으로서 또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도저히 이게 좀 양쪽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우리 윤병호 대표님도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아까도 이제 도의적인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요. 예.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이. 아, 그렇죠. 예. 지금 장부가상으로는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쉽게 얘기하면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뭐 매장 수가 뭐 했으니까요. 예. 철수를 했는데 아직도 매장이 나가서 철수한 게 아니고 아직 다 돈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예. 그 이제 다 손해 보고 나서 이제 남은 거, 예, 그거마저도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예, 장부가가 또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 롯데그룹은 쉽게, 예, 뭐, 롯데 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네. 예, 반등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예, 롯데 지주 같은 거. 네. 예, 그러나, 예, 다시 올라오면, 예, 매도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롯데그룹에 이런 걸 좀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 창출에 많이 좀 도움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동매 회장 나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에 투자 많이 해주시고, 예, 좀 정체성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 이게, 예. 이게 예, 자꾸 맞습니다. 정체성. 아 이게 예. 자꾸 예. 아 중국 약간 중국이 봤을 때는 일본하고 뭔가 문제 있을 때도 롯데 손해 본 느낌. 아, 그렇죠. 일본 한국하고 있을 때도 둘 다 손해 본 느낌이에요. 좀 그래서 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좀 계열사 상장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상장 안 한 기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불투명한 기업이 좀 많다. 제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상장 안 한 알짜 기업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상장해서 같이 좀 동업도 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럼 앞으로 틀릴
자, 앞으로 틀릴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모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해가지고 예. 예, KCC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아, KCC. 예, 예. 이 KCC가 이제 자산주 중에 큰 자산주인데요. 네. 이 KCC가 그래도 그 현대차그룹에 그렇죠, 현대차 예, 정신적 지주죠. 예. 정상용 회장님. 예, 그리고 그 KCC가 가지고 있는 예, 삼성물산의 지분도 상당히 많고요. 아, 삼성물산 예. 그렇죠. 삼성물산 지분이 있죠. 예, KCC가. 지분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때 한번 예, 그래서 문제가 한번 됐었죠. 예, 예. 현대카드에서 예. 가지고 온 그 예. 지분을 전부 다 예, 우리 KCC에서 또 인수를 했고요. 요번에 그거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이슈가 예, 있었죠. 예. 그때 또 백기사로 나선 게 아니냐라는 예, 그런 그 이슈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파으로 보면은 예, 지금 그 자동차 업종하고 조선업 쪽이 좀 살아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것도 역시 예. 별로 안 좋고 페인트 쪽도 별로 좋지 않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그 수급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다. 아, 수급 면에서 예, 중신 수급들 이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앞전에 31만 3천 원 저점 이 저점도 네.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 그 저점마저도 깨질 가능성이 예,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에 예, 리포트 내용을 제가 보긴 봤지만 별로 그렇게 저한테 와닿는 그러한 그 내용은 없고 수급과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저점 깨고 큰 파동으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틀릴 것 같은 리포트로 KCC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틀릴 것 같은 리포트로 KCC를 한번 가지고 나오셨으니까요. 요즘에 이번 주에 정말 우리 윤병호 대표님의 재발견 가져온 종목이 또 지금 우르르 비막히고 있고요. 우리 그전에 평토천놈 대표님께서 계셨을 때도 그 종목들이 지금 우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평토천놈 대표님도 옆에 계셨으면 또 박수를 한번 같이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예, 일단 오늘 이 KCC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밑으로 기대하는 거니까 하락에 대한 기대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틀 것 같은 리포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틀릴 것 같은 리포트보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요즘 국감 시즌이잖아요. 네네. 국감 시즌인데 한 이제 뭐 사건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산운용사 계시는 분들이 그 채권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만들었는데 그 채권 펀드 만든 게 지금 이제 발행한 지 그 만든 지 한 3일 만에 채권 디폴트가 나가지고 예, 그 채권 펀드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계속 팔았습니다. 알고도. 예, 알고도 계속 팔아서 수백억을 지금 날렸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예, 조용히 이 사건이 묻히나 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그걸 다룬다고 하니까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그 자산운용사도 가끔 사기친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면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산 펀드가 내가 들어가 있는 펀드가 채권 펀드면 안전하잖아요, 일단. 아, 안전할 수 있다라고.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예,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 얘기하는 게 항상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 한번 꼭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요. 제가 국감 그 할 때 제가 꼭 반드시 한번 그 날짜랑 시간이랑 꼭 증인 출석한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꼭.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주식 사지 마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식 사지 마라의 최고 하이라이트 이주식 사지 마라.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이주식 사지 마라. 우리 봉추 선생님께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신라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신라젠. 예. 아, 이게 신라젠이 이 코너의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네,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죠. 네. 네. 신라젠과 그럼 포스코 캠텍은 우리 윤병호 대표님과 네네네. 네. 그럼 먼저 봉수 선생님께서 한번 신라젠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역시 여전히 고평가 상태다. 예, 여전히. 많이 고평가. 예, 주가가 올랐으니까 더 고평가 됐겠죠. 그리고 또 단기에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상승을 했어요. 거의 뭐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그 기업이 사실 뭐 다른 그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은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상승을 했겠죠. 그런데
뭐 팩사백 관련한 그런 뉴스는 있었는데 사실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반등하기 힘들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나 테마 이런 것들 바이오 쪽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했지 이 기업이 좋아서 상승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업종 전체가 쭉 올라가면서 같이 신라진 이슈 특별히 호재는 없었지만 개별 호재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뭐 그 팩사백 관련해서 뭐 그 이제 임상 등록한 뭐 그런 뉴스는 있었는데요. 사실 뭐 큰 뉴스는 아니죠. 근데 임상 등록한 예. 게 숫자가 예. 너무 적어가지고 예 그렇죠. 이거 뉴스라고 할 수 있을지 예, 뭐, 의문이었는데 예. 뭐 뭔가 좀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전한 그 기업의 흐름이라는 거죠. 실적이 사실 10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6조 6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구조가 튼튼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좀비 기업이니까. 예, 그렇죠. 네. 기대감으로 그냥 쭉 상승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이 정도 기업 흐름의 그 기업에 정통적인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거머리입니다. 예. 거의 거머리예요. 좀 뭐 저랑 머리 색깔에만 예. 똑같을 겁니다. 염색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체성이 의심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저 여기서 추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좀 보지 말고 더 가더라도 관망하자. 그런 뜻에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라젠 하면 오늘 또, 또 뉴스 또 나왔어요. 좀 뉴스가 나와서 지금 미국 제네렉스사가 지금 287억 피소했는데 소송비대 되게 생겼어요. 지금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안 그래도 실적도 없는데 지금 적자인데 여기서 또 변호사 선임해서 미국에서 소송해야 되거든요. 지금 피소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일스톤 대금 안 줬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지금 미국에서 소송당했는데 이 소송당한 금액이 일단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피소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충당금으로 비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실적 물론 신라젠의 재무제표는 거의 보지 않은 거나 뭐 다름없는데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재무제표가.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287억 마이너스 또 충당 또 잡힌다는 거. 참 뭔가 빨리 팩사백이 뭔가 삼상 끝나가지고 뭔가 빵 터져야 되는데 지금 빵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라젠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중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봉추선 선생님께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객관적인 흐름이 어떤지 꼭 한번 들어보시고 대응 방법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병호 스타님, 윤병호 스타님께서 오늘 포스코캠텍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어제 제가 어제 제가 절반을 매도했어요. 수익실에 했습니다. 어제 이게 더 이상은 좀 저 8만 원대 사실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한 약간 톡방에서 좀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근데 단가를 제가 지정 안 해줘가지고 시청자분들 단가를 지정해서 팔라고 해야지 파시더라고요. 안 파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가를 지정해서 어제 불이 났게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조금 뭐 수익실을 좀 하시자 이렇게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이제 수익실은 수익이 뭐 반토막 나긴 했습니다. 수익 많이 났다가 포스트캠텍 그래서 오늘 윤병호 대표님 가지고 나오신 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없으니까 종목이 없거든요 지금.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이주식 사지 마라의 그 종목으로 가지고 왔. 어떤 종목들이 그간 방송할 때요. 네. 주로 이제 추세가 깨진 종목들을 가지고 그렇죠. 나왔었어요. 예. 거기에 더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수급이 제일 안 좋은 종목 중에서. 근데 오늘은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 중에 예. 그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주민 수급이 예, 강하게 빠져나가는. 저 사실 수급 안 좋고 20에서 인탈 완전히 해버려서 그냥 떨리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연기금하고 그 투신이 우리 시장에는 기관들 수급 중에서는 가장 그 중심 수급이죠. 예, 그 수급들이 지금 6일째, 6거래일째 연속 매도 물량을 내쏟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외인들이 완충 역할을 조금 해줬었어요. 아, 그렇죠. 외인들이 조금씩 잡아주다가 오늘 결국은 외인들이 더 많이 파는. 아, 외인 팔았습니다. 예, 그런 그 수급이 보여졌는데. 오늘 전체 전기차 배터리가 다 안 좋았어요? 전기차 배터리 다 안 좋았는데. 오늘로서 이제 그 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 차트. 이게 이탈한 거죠, 이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 차트 좀? 예. 이 차트 보시면, 이제 저만의 이건 빅입니다. 예. 아, 빅이. 예, 이 밑에 거래량 라인에 보면 거래량. 예. 거기에 그 빨간 점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 네. 감색이라고 그래야죠.
여기 아, 매도 밤새, 매도 거래가 여기 예, 그 네. 은봉 어, 이걸 터치하면 여지없이 그날이 고점입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예. 이런 비기 공개하셔도 되나요? 근데 모르잖아요, 로직을. 아, 그렇죠, 로직을 모르죠. 아, 로직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 중인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제 한동안은. 아, 한동안이라고 하면은, 예, 상당한 오랜 기간일 거예요. 예, 네. 그 기간 동안은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 네. 사실, 푸드캠텍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듣고 저는, 사실 기뻤습니다. 저도 없거든요. 저도 매도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근데 계실 거예요. 그래서 푸드캠텍 같은 경우 고점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네, 네, 네. 아직 많이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많이 비슷하시거나 지금 수익률이 뭐 10%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15% 이상 수익, 손실 넘어가기 시작하면 손절이란 게 없거든요, 이제. 아, 그렇죠. 그 예. 주로 그러시더라고요. 장기 투자해야죠. 예. 오히려 한, 10% 이내에는 잘, 손절 잘 하세요. 근데 갑자기 10% 이상 손실하고 15% 이상 손실하면,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손절 안 하시기 때문에. 딱 지금 타이밍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 저는 꼭 이런 얘기 꼭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캠텍 같은 경우는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오늘 전기차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 배터리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우리 윤병호 스타님 방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서 꼭 대응을 같이 저 아까 보셨죠? 그 비기 예, 비법 예, 예. 예, 이거 이 기법 잘 하시면 뭐 세팅도 해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예. 진성 의원인 경우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럴 경우 좀 그렇게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에 대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임도 대표님. 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투자에 대한 요거를 예, 이제 계속 주식 선물 뭐 매도다 뭐 시장이 안 좋은 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좀 효용사적인 예,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그 2주씩 사지 말자에 이미 틀린 리포트도 포스코. 예, 포스코라고 하셨죠.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도 포스코를 가지고 왔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 주식 선물로 하면 얼마 정도 수익? 주식 선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만약에 주식 선물 예. 매도를 샀다. 예, 그러면은 예, 이게 그 가격적으로는 27,000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 아까 거의 비슷합니다. 6만 아 얼마죠? 29만 27만 9,500원. 예. 예. 물론 27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 저점에 청산 안 했다고 예. 해도 오늘 청산 종가에 청산을 해도 얼마 정도의 수익이냐? 50% 수익입니다. 며칠만이죠 이게? 일주일이죠. 일주일이죠. 예. 일주일만에. 일주일도 중간에 하루 쉰 일주일. 예, 나쁘지 않네요. 예, 나흘이죠. 엄청 좋은 거죠. 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을 시장 중심주. 그날의 매수대장, 매도대장. 사실 이렇게 예. 급락할 때 수익 날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예, 예. 더더구나 지수는 예. 거꾸로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 예. 상대 차선 막히면 왠지 기분이 그렇죠. 좋지 않아요? 예. 나는 뜬금하는데 예. 예. 지수가 많이 안 좋을 때 또 수익이 예. 나는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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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식하면서의 쾌감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식 선물 대안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봉주 선생 스타님께서는 혹시 주식에 투자에 대한 어떤 걸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도 주식 선물 매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 오늘은 예, 현대해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현대해상. 예. 네. 최근에 그 화재주들이 흐름이 좋았었죠. 뭐 자동차 보험 관련주들이 예. 예,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계속해서 좀 그 약발이 계속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단기는 충분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아, 주식 선물 매도 타이밍이 예,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화재주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이나 업황의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 거의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단기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해상 투자에 대한으로 현대해상 주식선물 매도를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우리 민재권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세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갈 건데요. 혹시라도 2주씩 사지 마라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급이 됐다면 지금 너무나도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방으로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의 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료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신 후에 종목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돌아올 거고요. 2부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의 영역 실적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어닝 서프라이즈, 2번 스톡 옵션, 3번 워크아웃.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 드릴 거니까요. 잠시 뒤에 정답 아신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부에서 아주 쉽게 힌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쭉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 거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